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주포 탑10인데요. 저희 주관적인 입장으로 만든 순위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주포 순위 탑10. 스웨덴에서 개발한 아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155mm 자주포로 트럭 탑재형입니다. 2003년에 개발에 들어가 2013년에 스웨덴군에 인계되었는데요. 일반탄인 경우 30km, 로켓 추진탄인 경우 40km의 최대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칼리버 장거리 확장탄을 쓸 경우 최대 60km까지 사거리가 늘어나며 분당 8발에서 9발의 발사 속도를 가집니다. 1989년 소련 시절 실전 배치된 자주포로 현재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조지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동구권 위주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550대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1993년 실전 운용되기 시작한 155mm 자주포입니다. 자동 탄환 장전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나토의 155mm 탄과 호환이 됩니다. 최대 사거리는 일반탄의 경우 24.7km, 로켓탄인 경우 32km입니다. 10초 내 3발 발사 연속 발사 능력과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K9 자주포 차체를 수입해서 영국제 AS-19M 브레이브 하트 포탄을 얹은 자주포입니다. 155mm 나토 포탄과 호환되는 궤도식 자주포로 처음에는 프랑스의 넥서스 시스템의 포신과 폴란드제 UPG 차체를 사용했지만 차체 균열로 한국의 K9 차체를 도입했습니다. 이 차체를 얻은 한국의 폴란드 수출액은 3,471억 원에 달합니다. 폐역한 75식 자주포의 뒤를 잇는 일본 육상제위대 155mm 주력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최고속도 60km에 달릴 수 있는 것에 비해 99식은 4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 탄일 경우 30km, 로켓탄 사용 시 38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분당 최대 6발의 발사속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되어 2008년에 실전 배치된 155mm 자주포입니다. 로켓탄 사용 시 최대 사거리 40km, GPS 유도탄을 쓸 경우 100km까지 날아간다고 중국군이 주장하고 있지만 각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8발에서 10발입니다. 미국의 주력 자주포였던 M109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M109A6에 이어 M109A7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탄 24km, 로켓탄 3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탄을 쓸 경우 40km까지 사거리가 늘어났는데요. 분당 발사 속도는 4발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링크가 뛰어납니다. 2015년에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최신의 자주포입니다. 탄약 자동 장전 시스템과 모듈식 충전 시스템을 가졌는데요. 일반탄 30km, 로켓탄 40km의 사거리와 장거리 정밀 유도탄 사용 시 최대 70km까지 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분당 8발의 발사 속도와 승조원이 3명이 탑승합니다. 세계 명품 중 하나로 1999년부터 들어가는 155mm 자주포입니다. 급속 발사 시 15초 이내 초탄 3발을 쏠 수 있으며 분당 6발에서 8발을 쏠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 시 최초 사격은 30초, 기동 중에는 60초 이내로 목표물 타격이 가능합니다. 최대 67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서 K1 전차와 동일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치 확인 장치, 자동 사격 통제 장치 등으로 사격 재원에 따라 포를 자동 발사할 수 있습니다. K9은 대당 가격이 40억에 이르는 가성비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해 터키, 폴란드, 인도에 수출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펜저하우빈은 2000은 1998년에 독일군에 실전 배치된 자주포로 자동탄환 공급 체계를 갖춘 155mm 자주포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일반탄인 경우 30km, 로켓 추진탄인 경우 40km입니다. 분당 9발의 발사속도와 포탄 60발을 탑재하여 일정기간 보급 없이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며 위치 측정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100억대로 K9 가격의 2배에 달하지만 성능면에서는 현존 최강의 자주포입니다. 네, 이상 상식의 벽을 놀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는 주제로 만나뵐 테니까요.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당신이 결정하라.